자, 어림셋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림셋법은 앞에 현금 수지의 측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어림잡아 얼마다 보니까 현금 수입과 지출이 변동이 별로 없고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 어림셋법은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익 유례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우선은 승수의 개념이 25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자, 승수의 개념은 투자한 금액. 자, 승수의 개념은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승수값은 뭘수록?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수익률법에서 수익률은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이 수익과의 비율이죠. 수익률은 멀수록 좋아요. 수익률은 당연히 낮은 거, 높은 거.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지. 그래서 문제는 요두 수식을 곱하면 얼마? 요두 수식 곱하면 1입니다. 곱해서 1이 나오면 두 수식은 서로 또 어떤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승수 네 가지. 아까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승수 네 가지. 조, 순, 전, 후. 여러분 아까 조순 전후. 요게 승수법의 네 가지입니다. 그럼 조는 뭐죠? 조, 소득, 승수를 얘기해요. 조, 소득, 승수. 순은 순, 소득, 승수. 전은 세, 전, 현금, 수지, 승수. 후는 세, 후, 현금, 수지, 승수를 얘기하겠죠. 예? 조순 전후를 얘기한다. 조순 전후. 자, 조순 전후를 의미하는데, 조순은, 자, 여러분이 앞에 분모가 뭐다? 수익이거든요. 수익이니까 앞에 있는 요게 다 뭘로? 승수 앞에 있는 게다 분모야. 수익으로 들어가는 게. 이건 분모로 가는 거죠. 근데 요두 가지는 조소득, 순영업소득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여기는 총투자액을 기준하죠. 총투자액을 기준. 그리고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올 때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갚기 때문에 요 전후는 뭐를 대상? 지분 투자액을 기준하죠. 지분 투자액. 자,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는요, 요 총을 뭘로? 총을 지분으로 출제하고, 지분은 뭘로? 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죠. 24회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했었죠. 자, 이때 총 투자한 금액인 10억입니다. 근데 조소득은 두개 있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인데, 그럼 총소득이 2억이면 얼마? 이게 얼마죠? 5가 돼요. 조소득 승수는. 자, 그런데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인데, 임대료 수입 2억에서 경비 지출했어요. 경비를 지출한 순수익은 얼마? 1억이다. 그럼 얼마죠? 10. 어리가 커요. 조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크다는 거. 요거는 또 26회 출제했죠. 자, 주의할 것은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소득을 다른 말로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을 순소득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본 회수기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25회 시험은 요걸 출제했거든요. 자, 순소득 승수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즉,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기간이 어때? 짧다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가 작을수록 자본 회수기여야 하는 뭐다? 짧다는 걸 말하죠. 이걸
25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요걸 뭐 시험 문제는 요거 길다 출제했겠지.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총 투자한 금액 10억에서 대출금, 총 투자한 금액 10억에서 대출금 얼마? 대출금 5억을 빼면 자기 자본은 5억이에요. 그럼 5억에서 순영업소득 1억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5천만 원 갚아버리면 5천이다. 그럼 지분 투자액 5억 원을 5천만 원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그러면 지분 투자액 5억인데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 2,500만 원 납부했더니 세후 현금 수지는 2,500만 원이다. 그럼 이 5억 원을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20년 소요된다. 어리가 크다. 요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 26회 요게 부등호 반대로 출제했어요.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고 출제했어요. 그게 26회 정답지만 요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역수관계를 볼까요? 자, 역수관계를 보는데 이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비율 분석법에 보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죠. 자, 이 투자된 총자산. 자, 이 투자된 총자산이 총투자한 금액입니다. 자, 투자된 총자산이 총투자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죠.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조소득가의 비율이 우리는 조소득승수의 역수. 17회 시험에 역수관계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역수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순소득승수의 역수를 우리는 종합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시험 문제는요. 최근엔요. 다른 걸로 출제하죠. 종합환원율을 뭐로 출제한다? 자본환원율로 많이 내고 있어요. 요즘에.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전 현금수지승수의 역수를 뭐라고 한다? 세전 현금수지승수의 역수를 우리는 지분배당률 또는 우리 이것을 지분환원율이라고 해. 지분배당률 또는 지분환원율이라고 하죠. 이 지분환원율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또 세전수익률이라고 하죠. 세전수익률. 최근에는 지분환원율로 많이 내고요. 세후 현금수지승수의 역수를 세후수익률. 작년 시험에는요. 세후수익률 계산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게 중요해요. 올해는 요두 개가 중요하다. 올해 시험은 요두 개가 중요하다. 올해 시험. 작년에는 세후수익률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요두 개가 중요하고요. 또 24회, 5회는 여기서 24회, 6회는 뭐에서 여기서 이론으로 출제도 했습니다. 자, 어림세법에 대한 내용이고, 자, 비율분석법에서 총자산 회전율을 하나 했고, 또 거기에 보았더니, 자, 비율분석법에 여기 있죠.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손익분기점, 손익현금수지 비율이라고 해요. 손익현금수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분모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조소득이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경비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부채 서비스액 두개 더해준 금액, 분자는 현금 지출, 분모는 현금 수입. 분모가 분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즉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자,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된 게 요걸 출제했습니다. 영업 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은 작년에 계산 문제로 또 출제했는데, 가능조소득에서 이 영업경비, 자, 가능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영업경비 비율이고,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는 기업의 생산성은 높다는 것을 우선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 있죠? 올해 시험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요거죠.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또는 자산 가치. 작년엔 요걸로 출제했죠? 시장 가치로 출제했었죠. 부동산 가격,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 자산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시험에는 요걸로 요즘 많이 내대.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대부 비율이라고 하죠.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은 말인데 약어로 꼭 시험에 나오죠. LTV죠.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죠.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대부 비율. 그럼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우리가 투자에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투자에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그리고 또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죠.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도 우리가 커지죠.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커진다. 작년 시험에는 위험이 감소한다고 출제했죠. 위험은 뭔가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원금 이자 제때 못 갚는 걸 채무 불이행입니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담보 인정 비율인데, 시험 문제는 또 요거와 더불어서 많이 나온 게 있죠. 뭐를 기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의 뭐를 기준? 이번은 소득.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또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이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한다? 우리는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요즘에 다른 말로 쓰죠. 뭐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쓰기도 하고, 또는 요거 차주는 뭐다? 차입자. 차주의 상환 능력이라고 또 하죠. 차주,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의 상환 능력인데, 요걸 약으로 DTI라고 해요. DTI. Debt to income. 약으로 우리는 뭘로 쓴다? DTI.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요두 개를 이용해서 많이 내죠.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최근에 LTV, 여러분 2년 전, 3년 전, 예? 계속 2년 전, 3년 전에 요걸 냈잖아요. 이두 개. 이두 가지는 뭐에 대해서 적용한다? 주거용 부동산. 이두 개는 우리는 이 아파트와 같은 이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여러분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요거 여러분 어제도 나오대. 뭐 김동연 뭐그 장관 후보자 뭐할 때도 TTI, LTV가 나오잖아요. 막 용어가 뉴스에. 그러면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걸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문제를 우리는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 예상이 돼.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걸 올해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용어 중에 또 매년 출제되는 또 용어가 있어.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또 요거야. 부채 감당률이 있어. 부채 감당률. 매년 출제되는 용어.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요 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해 줄수 있죠. 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그럼 융자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 1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 1에 가까울수록. 자, 이러면 1에 가까이 간다는 건 뭐죠? 순 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뭐야? 비슷해요. 그러면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차입자, 대출자 둘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부채 감당률이 이론적으로는 1보다 클 것을 요구한다. 그 얘기죠. 요두 가지를 시험에는요, 요거죠. 요두 가지를 많이 출제해. 정답으로. 24회도 정답 물었죠. 20도, 6회도 출제하고. 시험에 단골이에요, 단골. 그럼 작년에 뭐죠? 24, 6회는, 24, 5, 6회는 개념, 요걸 묻는 걸 내지만은, 작년은 계산 문제 냈거든요. 그럼 작년에 뭐낸줄 아세요? 요걸 냈어요. 작년 시험에는, 자, 요거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번은 상업용 부동산. 자, DTI와 LTV는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또 LTV와 뭐를? 요거. 부채 감당을. 요두 가지. 이 또, 이, 두 가지, 이두 가지 또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자, 이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또 모두 충족해주는 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또 요걸 구하는 걸 내지.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계산을 할 때는 요게 문제죠. 이게 순영업소득. 여기도 뭐가 나온다?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이 원리금 상환액이 뭐다? 부채 서비스액이야.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 배웠다?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것은 대출금의 뭐다? 저당 상수인데, 시험 문제 보면요 꼭 이게 나와요. 연간 저당 상수는 0.1, 0.2. 이 값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연간 저당 상수 얼마가 나왔다 하면 이 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수식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요 수식을 또 어디 여기에 대입시켜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대출금, 대출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부채 감당률 우리가 나오고, 또 요즘에 또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온 용어가 있어요.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온 용어가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그럼 아, 이제 설명해 줄줄 알아야 돼. 아, 요거 우리 배웠는데. 예? 그래서 총부채 뭐가 나온다?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아, 요거가 다르죠? 총부채 상환 비율 아니에요. 총부채 뭐가 더 들어갔다? 원리금이 더 들어갔어요. 여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여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 용어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약어로 DSR이라고 해요. DSR. Debt, 서비스, 서비스 레이쇼 해서 DSR. DS. 그럼 요거는 뭐다? DSR이라는 것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요거는 뭐죠? 연간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인데, 요거는 뭐다? 모든 부채라는 거죠. 여러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현금 서비스 받은 거다 포함합니다. 모든 부채에 있어서의 연간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더 강화된 거죠. 연간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예?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여기 규제가 더 강화돼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시험 문제 또 요걸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뭐? 또 뭐? LTV와 또 뭐죠? DSR. 요걸 이제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DT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적용하겠다? 정부는 D 요걸 적용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또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는, 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하는 것도 출제할 수도 있어. 원래 요거, 응? 왜? 원래 요걸 가지고 대출 규제를 하겠다 하니까. 또 요 원리금 상환에, 요건 또요 수식을 또 여기 대입시켜서 계산합니다. 모든 부채입니다. 이 모든 부채. 자, 여러분이 그래서 작년에 요 비율 분석법 두 문제 계산 문제 나온다. 올해는 한 문제. 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출제일 것 같아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잘또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금융은 뭐죠? 금융은 우리는 자금을 융통받는 거죠.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건데, 이 금융은 우리가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파이낸싱을 우리는 금융이야. 금융.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융에서 우리는 부동산 금융하면은, 부동산 금융하면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 여러분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 예? 지분 금융이 있고 부채 금융이 있어요. 여러분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 지분 금융은 뭐죠?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뭘 해요? 우린 지분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 지분 금융 방식에서는 우리 REITs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인트,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용어, 조인트 벤처가 있고, 또 22회와 26회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동산 신디케이트란 용어.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뭐다? 지분 금융입니다. 지분 금융 방식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우리는 부동산 펀드라고 하죠. 펀드도
우리는 지분 금융 방식에 투자합니다. 부채 금융은, 부채는 뭐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겠죠? MBS, 주택저당증권,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ABS, 자산유동화증권. 이것은 부채 금융을 발행, 여러분,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 증권이야.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럼 이 부채 금융의 방식은, 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저당 금융 또는 담보 금융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함으로써 수익증권을 받는데, 이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신탁금융이죠. 이 담보 신탁에 의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또 발행을 하는 거죠. 22에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 우리는 특수법인이 회사에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자, 부채 금융이고 또 메자닌 금융이 24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는데, 메자닌 금융은 이 지분, 자기 자본, 이 지분과 타인 자본, 이 부채의 중간 성격을 가진 거예요.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가진 게 여러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예? 또 여러분이 신주로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거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에 우리가 빠른 배당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우선주 뭐 이런 것은, 후순위 대출 이런 것은 전부 중간 성격을 가진 메자닌 금융. 24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금융은 일반적으로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주택 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때 주택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나누는데, 자, 주택 소비 금융, 주택 소비 금융을 수요자 금융이라고 해요. 수요자 금융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주택 개량 자금을 실수요자인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입니다. 주택 개발 금융. 자, 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 우리 개발 건설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주택 개발 금융이죠. 이것은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공급자 금융입니다. 예? 자, 이때 주택 금융이 가지는 기능은, 우선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우리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줘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또 주택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 또 전세 사는 사람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자기 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청약 저축을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가끔 시험에 나오죠. 19회, 25회 시험에 우리가 또 출제를 했었죠. 또 부동산 금융의 개념,
19회 시험 또 25회 시험에 개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또 출제 가능성이 개념 정도 간단히 또 출제할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 개념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에 금융에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하고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76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